안녕하세요. 해그린TV입니다. 오늘은 로즈마리를 잘랐습니다. 언니, 로즈마리 좀 잘랐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제일 큰 박스에 흙을 털 수가 없었어요. 너무 많아서. 꽃이 있고 이래서. 이게 지금 다 꽃이 올라와 있거든요. 밑에도 다 꽃이 올라와 있으니까 섭외하지 마시고요. 예, 로즈마리 요거 꼽아서 또 한번 촉을 한번 올려보지요, 뭐. 네. 오늘도 달려요, 우리. 네, 웃어볼게요. 하하하하. 웃으며 삽시다. 웃으며 고기 와요. 그래서 제가 엄청 세일해드릴 게 많았었어. 근데 왜 없네요? 요 앞에 화면에 잔설하고 호접난 잔설이랑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준비한 거는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요거 브라사볼라 저거 옐로우 버드 아시죠? 기본 66,000원 했었던 거. 근데 이번에 여러분들 응원을 많이 받아서 고마워서 제가 요거를 2, 4, 6, 7개 실장님이 막 들고 올래 마이가 따이가 했더만 다시 갖다 놨네요. 요거는 랜덤이에요, 여러분. 2만명을 기원하고요. 예, 2만원의 행복을 한번 달려보기 위해서, 2만원이 아닌 것도 많지만 한번 달려보아요. 될 수 있으면 2만원에 맞춰보도록 노력할게요. 예, 브라사볼라 옐로우 버드입니다. 예, 포트에 들어있고요. 예, 저거 뿌리는, 요거는 여러분 가면 숯에 원래 있었던 뿌리고요. 숯에 바꾸지 마시고 조금만 덧대서 토분에 넣으시면 돼요. 여기만 조금만 덧대서. 요거는 그렇게 뭐 좋은 숯이 아니라 하더라도 제가 분갈이 한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그대로 토분에 이렇게 심으셔도 되고요. 지금 앞으로 나갔으니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이렇게 빼서, 네,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심으시면 요것만 이렇게 정리해서 심으시면 돼요. 더 이상 뭐 이렇게 다른 거 안 하셔도 되고요. 요거는 떼도 될 것 같아요. 요렇게 해서 앞으로 돼서 제가 수태갈이 할 때 요렇게 하죠. 요렇게 앞으로 돼서 딱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66,000원이었었죠. 1년을 키웠으니 7만원 이상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 2만원의 행복을 한 번만 달려볼게요. 예. 브라사블라 옐로우 버드입니다. 꽃은 노랗게 피어요. 네. 요거는 지금 물이 좀 묻어서 촉촉해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웬만하면 제가 다 저기에 갈았었죠. 예, 토분에. 아, 나도 난원이니까 포트에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포트에 수태로. 근데 이 아이들이 어디 놓여 있었어요? 장소가 밑에. 예.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 아이는 태블브 처리하는 아이들이었고요. 네, 2만원이 랜덤으로 갑니다. 10개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요거는 새 벌브가 나오면서, 예, 다 저거 한 거죠. 예, 성장을 멈춰 버린 거죠. 근데 대부분 거기에서 다시 나와요. 네, 요거는, 네, 끝이 과습이어서 말랐었던, 이렇게 된 경우에요, 여러분. 네, 그죠? 요거는 이제 보기 싫으면 싹싹 잘라 주시면 되고요. 네, 선착순 10개 옐로우 버드. 예, 요거는 이제 여러분 어떤 케이스냐면요, 요거는 다른 거 많으니까 보기 싫고 계속 덜렁거리면 힘드니까 잘라볼게요. 예. 예, 이렇게 되는데, 그 꽃이 피었었던 아이들이고요. 꽃이 그때 들어올 때 개화해서 다 지고 들어와 버렸어요. 네. 그 수입을 하다가 보면 저쪽에서 이제 우리하고 안 맞아서, 저도 지금 대만의 물건이 아직까지 못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거든요. 결론은 요 아이들이 계속 나와요. 예, 그래서 뗐거든요. 아무런 이상은 없고요. 계속 되게 번식력이 좋은 아이예요. 네. 요 아이도 그렇고요. 네. 요것도 볼브가 되게 많은데 신화가 많이 내는 만큼 물을, 예, 많이 그 밑에 있어서 많이 맞아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요거는 뗐어요. 그래서 다 새 볼브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요런 아이들은, 예, 가습으로 인한 요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요거는 옐로우 버드를 나름 저희가 개중 작은 걸 고른다 해도 제일 작은 것 같아 보여도,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볼브가 뭐 10벌브는 일단 넘어요, 여러분. 옐로우 버드 10개 2만원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네, 2만이라는, 엄마야,
이 모드에서는 축소할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 저거 했구나. 순간 제가 그거를 생각을 했네요. 프리즘 나이프를 생각했어요. 프리즘은 조종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거 콕소니아 얼마인지 아시죠? 네. 콕소니아예요. 막실라리아 콕시니아 빨갛게 꼽히는 거예요. 요거도 2만원 대열에 합류시켜 봅니다. 자, 단정학 토분만 해도 3,000원이에요. 바크가 조금 있는 상태에서 수태를 넣어서 했기 때문에 물마름을 잘 보시면서 관찰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이 신청을 하셨는데 요거가 제가 단정학을 한번 이렇게 키워보고 싶었어요. 크게. 그랬는데 이제 요것도 그래서 심어 놓았는데요. 자, 이것도 2만원 대열에 합류시킵니다. 네, 그냥 요거는 막실라리아예요. 요거는 그냥 만원요. 네네, 만원. 황금 막실라리아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물론 관리가 안 돼서 상태가 썩 좋지는 않지만, 잘하는 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이거, 버튼탑, 도쿄 버튼탑이에요, 여러분. 요거는 버튼탑 아니에요. 도쿄 버튼탑이에요, 도쿄 버튼탑. 그래서, 크리아나하고 룬디하고 정확하게 크로싱한 아이고요. 버튼탑 같은 경우에는, 워크엔젤하고 룬디하고, 그러니까 워크리아나 피가 그렇게 많지 이게 더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요거는 워크리아나 교배종이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 버튼탑을요 제가 두 개를 해드릴게요. 5만원으로요. 50% 할인이죠. 네, 지금 버튼탑도 수요가 없어서 굉장히 여기저기 들쭉날쭉 하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가격을 살펴보면. 네, 그리고 그 지금 꽃들이 하나씩 막 올라오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그거 저거 했어요. 그거 뭐예요? 이거를 다 꽃핀 걸로 가져갔고 꽃이 계속 올라오니까 이게 2만원인데 5천원 더 하면은 꽃이 핀 게 가져가니까 다 꽃핀 걸 가져가셨어요. 네, 그래서 요게 그러니까 25,000원짜리, 35,000원짜리를 많이 가져가셔서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전에 했던 건 어떤 거냐. 조금 더 크고 이게 이제 길게 나왔어요. 이게 지금 수아비시뭄인지는 펴봐야 알거든요. 그 수아비시뭄이라고 크리스톡삼 바 수아비시뭄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자, 바 바리가타 들어가면서 자연개체에서 안에 그 밑반이 조금 까매요. 우리 아 지금 그런 종류가 없네. 덴드로민 핑계 안에 까맣게 먹이 들듯이 이렇게 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이렇게 연락 한 분이 물어보시던데 그 아이들은 개체가 조금 비싸요. 근데 이제 이 아이들 꽃을 지금 제가 피웠을 때는 여러분 잠깐만 보실래요? 요게 수아비시뭄이라고 말하기까지에는 컬러가 좀 약해요. 그죠? 여기 안이 여러분 노랗죠? 근데 이제 노랗다기보다 보랏빛, 진한 보랏빛인데 조금 까맣게 보이는 게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자세히 보면은 아니 노래요. 그런데 요거를 수아비시뭄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벌브가 벌써 4개, 5개 되면서 이만큼 큰 것들은 35,000원이었었죠, 제가. 이제 요것도 25,000원에 5개 할인해 드렸었는데 다 나가고 이건 제가 보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조금 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다 35,000원, 25,000원짜리를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크리스톡삼이 2만원짜리가 9개 그대로 있는데요. 10개 중에서 두 개씩 가져가시고 이러셨거든요. 안 챙겼나? 두 개를? 저기 두 개 있었는데 담았어? 두 개 이렇게 내놨었는데. 그래서 다 25,000원짜리, 35,000원짜리로 가져가셔서 또 여러분들에게 한 번의 기회가 남은 거예요. 네, 그래서 2만원짜리 크리스톡삼이 두 개 있습니다. 현재, 아니, 9개. 한 분이 두 개를 신청하셔서 이게 지금, 예, 여기에서는 축소 모드나 이게 확대가 안 된다 그랬죠. 이렇거든요. 이렇게 피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씩 합식하신다고 또 두 개씩 또 사가시고 이러셔가지고, 예. 요거는 지금 제법 큰 거죠. 이게 35,000원짜리인데 25,000원을 여러분들께 했었고요. 요 아이는 지금 현재 예, 저희가 보게요. 같이 여러분. 예뻐요. 우리가 노라면 다 예쁘죠. 네. 네. 석곡 무명 하나 있고요. 네네네. 요거 만원 해드릴게요. 요거는 만원 할게요. 네네네. 그리고요.
요거 드림 중짜가, 예, 드림 중짜가 2만원짜리가 3개가, 3개? 하나, 둘, 3개. 3개 있어요. 3개 있어요. 이거 드림 중짜가 3개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어사화가 또 하나 예쁘게 펴서, 3개 핀 거는 다 나갔는데요. 요거가 또 예쁘게 또 폈어요. 네. 안 핀 거는 지금 2개 있어요. 어사화. 어사화가 김기현우하고 대명소고기가 크로싱된, 교배된 아이예요. 꽃대가 이렇거든요. 네. 요거, 요거는 25,000. 배사 가신 분들도 25,000. 네네네네. 따라라. 네. 아마빌 노랑녀. 그러니까 아마빌 노랑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꼽혀 있어요. 네. 요거는, 요거는 지금 꽃이 한번 보시겠어요? 한 개, 두 개, 세 개 있어요. 이거, 이거. 이게 지금 몇 개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65,000원, 7만원 판매된 거예요, 여러분. 요거는 4만원 할게요. 지금은 세일이라는, 걸 들어갔고요. 네네. 그래서 요거는 4만원이요. 네네네네. 그 다음에, 요 아이가 스프링 센세이션이에요, 여러분. 꽃 들어있어요. 까꿍. 들어있죠. 요거, 토분만 해도 8,000원이죠. 요거 2만원 대열에 넣어볼게요. 스프링 센세이션이, 이거 말고 또 하나 있었는데. 아, 여기 있다. 요거는 꽃대가 조금 벌분은 이게 또랑또랑하고요. 벌분은 좀 작고 많은데요. 여기 한 송이 있고요. 여기 하나가 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 벌브가 두 개인 거죠. 요거 2만원 해드릴게요. 대신에 안 핀 거 지금 새 벌브가 올라오는데 전에 이 아이들이 꽃이 폈었잖아요. 네. 그런데 꽃이 또 올라온 거죠. 그래서 카틀리아로 꽃이 1년에 한 번 핀다의 개념은 뭐 이렇게 세력이 좋으면 두 번도 피고요. 네. 그 다음에 신화가 하나 올라온다라는 개념은 물론 빠듯하게 올라올 때의 개념이고요. 리더볼브가 몇 개이냐에 따라서 계속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아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프링 센세이션이 꽃이 안 핀 아이가 6개인가 있어요, 여러분. 네, 그래도 2만원을 주세요. 그 다음에 어사화가 지금 꽃이 안 핀 게 3개인가 있어요. 그것도 25,000원 주세요. 네, 여러분 그래도 제가 세일을 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이런 아이들은 커요. 작년에 35,000원짜리보다 1년을 키웠기 때문에 더 컸고요. 꽃이 피었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나오면 내년에도 여기서 또 꽃 나와요. 사각소꽃들은 한 번씩 또 나오거든요. 눈이 여기 또 있거든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가능성은 항상 열어두었고요. 여기는 아직 안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35,000원, 4만원 받아야 되는 거 25,000원 해드렸어요. 꽃이 올라왔고 봄이고 이래서요. 네, 네, 요거 25,000원요. 커요. 분명히 달라요 사이즈가. 그러니까 다른데 이거 살려면 5만원 이상 줘야 돼요. 지금 저도 밖에 나가 보면 난값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이거는 분명 금채석고기예요, 여러분. 요거 3만원이에요. 꽃 달았어요. 네. 이거 좋아요. 2만원 대열 넣어드릴게요. 2만원요. 2만명 갑시다. 해그린. 그 다음에 요거는 금채 저거 제가 조각낸 건데 풀분에 넣어있어서 잘 안 컸어요. 요거는 5,000원 주세요. 그래도 금채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번에 금채 좀 많이 들어올 거예요.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 아닌데 아 또 있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그 다음에 요거 2만원 아, 죄송해요. 이거는 15,000원이었었죠. 요거 한 개 남았는데요. 만원 넣어드려 볼까요? 만원이에요. 미약고. 아 그래 여기다 놓고 제가 혼돈을 했어요. 많이 갖다 놨는데 왜 없어? 라고. 잠깐만요. 저의 똥배를 활용하여 이거 밀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긴 종회 하나 있어요. 처음에 종회 하나 작년에 들어왔을 때 종회 하나 알바예요. 요거 12만원에 판매됐고 올해는 15만원 정도 해요. 자 10만원 할게요. 종회 하나 알바 꽃 들어있는 아이. 이게 지금 다 나가고 한두 개밖에 없어요 알바가. 그 다음에 여러분 프리물리엄 라오스예요. 틀려도 반품하지 마세요. 프리물리엄 라오스는 이렇게 좀 파랗고
안에 노란색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것도 2만원 대열에 넣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트리슈어예요. 트리슈어. 트리슈어가 예, 이렇게 트리슈어 되어있는데 조금 이게 립이 예뻐요. 더 예쁜 트리슈어인데요. 그 또 다른 종류의 트리슈어는 뭐라 그래야 돼요. 벌브는 커요. 근데 좀 립이 이게 더 예뻐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거는 빼야 될 것 같아요. 아 지금 봐 이게 판에 들어가서 트리슈어 2만원 대열에 넣어 드릴게요. 네, 요거 지금 꽃대인 것 같기도 해요. 예, 그 다른 트리슈어가는 여러분 달라요. 예, 달라요. 그래서 트리슈어는 랜덤으로 보내드릴게요. 자요 2만원요. 벌브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네, 요거는 요거는 제가 그거 잘못 올라왔고요. 이거는 막실라리아 실생인데요. 예, 요거는 아니고요. 네. 그 다음에 아이고 서로 붙었어요. 봐요 트리슈어. 예, 2만원.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는 좀 작다 그죠. 요거는 스프링 센세이션 같은데요. 제가 왜 가져왔을까요 이 아이들을. 꽃이 올라올 확률이 있어서 가져왔을까요. 스프링 센세이션이요. 2만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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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원요. 아니 이건 뺄게요 그냥. 예예. 요 아이도 트리슈어예요. 요거도 2만원이요. 네네네. 요거는 제가 키우던 건데요. 엔젤송 라라예요. 손님들 오셔도 안 드렸어요. 엔젤송 라라. 요거 따지면 이제 뭐 톱은 또 있고 이래서 요런 거는 뭐 3-4만원 4만원 정도는 받아야 돼요. 예예. 근데 요거 2만원 대열에 끼워드립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1호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좋아서 좋아. 그래도 2만 소리는 들어가잖아. 2만 5천원 주실래요? 왜냐하면 형평성을 조금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요것만 유난히 조금 더 좋아요. 예. 진행이 하나 둘 세 군데가 있어요. 요거는 진짜 5천원 더 주시고 요거는 트리슈어예요. 트리슈어. 예. 그거 어느 정도 여러분 하다가 보면 너무 크고 작고 이런데 다 랜덤으로 빠져나가면 먼저 간 사람들은 좀 얘는 벌브가 붉은 대신에 그렇다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격을 기억해 주시면 제가 조금 더 편리하고요. 네. 네 여러분 요거는 막실라리아 바리아빌리스예요 여러분. 네. 요거 조금 크죠? 근데 바리아빌리스인데 바리아빌리스 조금 가격이 있죠? 요거 만원씩 해드릴게요. 바리아빌리스 아까 저기 하나하고 둘, 네 개. 요거는 편히 놔도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작은 거는 작아요.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바리아빌리스 다섯 개 만원이요. 그 다음에 황금 막실라리아가 하나, 둘, 셋. 요거는 일반 막실라리아예요. 그 일반 막실라리아 중에서 조금 큰 거, 알맹이 큰 거. 요거 만원이요. 황금 막실라리아 3개. 네. 네, 다섯, 여섯, 일곱 개 랜덤으로 만원요. 자요, 이거? 이거 3,000원요. 이건 저 심을까요? 아마 지금 꽃이 나오지 싶은데요. 다른 거는 하나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네. 네, 이게 제일로 그 막실라리아 이렇게 할 때 제일로 마음이 홀가분해요. 자요. 멀끄댕이 잡아도 아프다 소리 안 해요. 네. 이거 뭐죠? 판타지아입니까? 네. 요거, 요거, 만원요. 스프링 센세이션은 여섯 개인가 더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신화가 올라오는데 꽃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나와봐야 아니까. 그 다음에 이 아이는요, 에리아 몰티플로럼이라는 아이예요. 송이가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펴서 꽃이나 이 품종을 아시는 분들은 요거가 굉장히 귀한 아이라는 걸 알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게 에리아 몰티플로럼인데요. 이거는 좀 오래 묵어서 크지요. 벌브는 작아도. 예. 에리아 또는 이제 피날리아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몰티플로럼인데 요거는 좀 오래돼서 컸어요. 네, 근데 요런 아이들이 대부분 요 정도? 아니 조금 사이즈 작은 게 5-6만원 하고요. 요 아이들은 7-8만원 해요. 네, 여러분들이 요거 잘 모르시더라고요. 요거 2만원 대열에 넣어봅니다. 둘, 넷, 여섯, 여덟 개 있습니다. 저는
토분에 크게 하나 심어놨거든요. 이게 작년에 올 때, 오, 이거 좀 풀어줘야 되겠네. 작년에 올 때보다 지금 엄청 컸거든요, 이 아이가. 에리아 멀티플로럼, 예, 마이너스 진행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싸든 어쨌든 여러분들이 예뻐야 내 마음에 들어와야 하는데요. 예. 에리아 멀티플로럼. 이런 거 갈 때 명패 안 갑니다. 공라벨은 넣어달라고 하면 넣어드릴게요. 네. 지금 저희가 명패 기능인데 그 라벨지를 못 사서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는 에리아 몰트플로럼이라고 하얗게 요렇게 이렇게 해서 조금 독특하게 꽃이 피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둘, 넷, 여섯, 여덟 개 있어요. 둘, 넷, 여섯, 여덟 개. 요거는, 오래 묵은 대신에, 예, 벌부수는 조금 작아요. 예. 뒤에서 태벌부를 처리를 하고, 태벌부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아이들은 계속 진행을 할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에리아 몰티플로럼 2만원씩요. 네, 이 아이는 덴드로이온 크리스톡슴 톡삼 뭐 톡슴 헤어. 그러니까 바소아비시몸은 바리가타 자연에서 이제 변이가 이루어진 건데요. 이 아이가 가운데 이렇게 디자인이 있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하면은 10만 원 정도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하나 가지고 있는 거고요. 또 한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만일에 정확하게 소아비시몸으로 피게 되면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판매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컸기 때문에 이게 통통하게 커야 되는 점이 있는데 이 아이가 바닥에 있었는가 물이 잃었네요. 이렇게 한 번씩 이런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아이들은 한쪽에 빼놓고 좀 뭐라고 해야 돼요? 네. 저거 해야죠. 네. 이렇게 물에 묻었을 때 여러분 제가 뭐 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물에 묻었을 때 이게 뭐 페스테나 이런 걸로 닦아준다든가 아니면은 물에 들고 가서 살살 예, 이렇게 씻어주면 싹 닦여요. 자, 유난히 토분이 이렇게 되는 아이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요거가 애 가져왔냐 꽃자랑 하려고 요게 지금 여기 이게 피었어요. 여기 여기 지금 꽃이 올라오는데 여기는 녹았더라고요. 예. 물이 바닥에 있어서 많이 이런 식으로 해서 바닥에 물을 습도를 나눈에 습도를 올리기 위해서 바닥에 물을 잠기게 하는데 그 아이한테 빠졌었나봐요. 여러분 요 아이 군자란이에요. 군자란 지금 꽃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무늬 군자란이라고 하니 여러분들께서 꽃이 무늬인 걸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꽃대가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꽃이 무늬가 예, 군자란이, 저거, 무늬가 아니고요. 제가 이제 노란 군자란이나 그런 걸 보여드리다 보니까 그런데, 잎이 무늬예요, 잎이. 네. 이 정도 하면 또 3-4만원 해요. 근데 요것도 2만원 대열에 넣어봅니다. 군자란. 그래서 군자란 꽃 피우는 방법도 여러분들하고 또 공유해보고 싶은데요. 노란 군자란도 있고요. 요거 한번 탑 한번 보시겠어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12개. 이게 16개, 15개 넘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본체가 튼튼해서 입장이 튼튼해야 예, 꽃이 잘 오거든요. 그리고 뿌리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분갈이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이것도 2만원 대열에 넣어봅니다. 그리고 이 아이 7만원, 8만원 하던 아이인데 꽃이 적고요. 이번에 또 그런 여러분들의 응원을 많이 받아서 네, 엄마를 기리는 뜻에서 이것도 2만원 대열에 넣어봅니다. 8만원짜리입니다, 여러분. 네. 집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분은 그때 제가 생방송 때 오시면 하나 선물 드린다고 하셨고, 이렇기 때문에 요거 하나 2만원에 대열에 넣어봅니다. 네. 여러분, 단정학 5만원짜리입니다. 2만원 대열에 넣어봅니다. 이거요? 에이, 뭐 하나 사면서 달라고 하세요. 드릴게요. 그 대명소꽃인데요. 뒤에 뒤촉을 떼서 이렇게 심어놨는데 이렇게 크네요. 그리고 이것도 2만원 대열에 넣어봅니다. 제가 실장님한테 선물을 했었는데요. 야, 이게 크기만 큰다. 왜 꽃이 안 나오노? 네가 못 키우니까 그렇지. 근데 이랬어요. 근데 오다가 분갈이 해달라고 했는데 분을 깼어요. 요래 돼 있어요. 요대로 보내드려요. 분갈이 안 해드리고 요대로 보내드려요. 그치만 이게 엄청나게 큰 아이였었어요. 예. 거기에서 분주를 해가지고 제가 줬었기 때문에 벌부로는 뭐 둘, 여섯, 여덟, 스무 벌부 정도
그래서 무조건 벌브 키우셔야 되고요. 요거는 분갈이 알아서 하시면 될 거예요. 이게 막 이렇게 바크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오래돼서 이렇거든요. 네, 요거는 분갈이 안 해드려요. 지금 있는 아이들은 분갈이 안 돼. 이렇게 보여드리는 상태로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거도 2만원 대열에 넣어봅니다. 네. 여러분, 행운목을 한 분이 이렇게 전에 신청을 하시고, 자, 저는 이제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렸고 이랬는데, 안 맞으시는 거예요, 본인하고. 근데 이제 저는 아시잖아요. 이런 거는 취급 품목이 아니고 제가 미래화에다 이제 일부러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요거 하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예쁜 아이거든요. 네. 되게 예쁜 아이예요. 보이시죠? 문이에요. 요거? 그때 제가 35,000원인가? 얼마 사왔어요? 이거 2만원 대열에 넣어봅니다. 예,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제가? 행운목이 흙에 심어져 있네요, 여러분. 아, 그리고 요거는, 임페리얼 호야예요, 여러분. 네, 임페리얼 호야. 네, 요거 35,000원에서 5만원 정도 하는 거. 예, 조금 더 컸으니까. 그러니까 목을 이게 딱 잘란 것은 작은데요. 이제 여기에서 하나가 그게 원래 그 작은 묘가 죽고 요만큼 컸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네, 요것도 2만원 대열에 넣어봅니다. 임페리얼 호야입니다. 임페리얼 호야. 이거는 호야 아시는 분만 이 가치를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잘 심으시면 물만 잘 주면 커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물을 안 줘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도 올라오다가 잘못되니까 하나를 또 내거든요. 네. 요것도 원하시면 2만원. 요거는 잘못됐어요. 요거도 지금 다시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제외를 시킬게요. 그래도 입장들이 이렇게 올라온 아이들. 네, 하나 나오죠. 요 아이들. 지금 둘, 넷, 여섯, 여덟 개예요. 요거는 제가 다시 살릴게요. 그래서, 임페리얼 호야 8개. 임페리얼 호야 묘예요. 랜덤으로 갑니다. 2만원 대열에 넣어봅니다. 네. 여러분, 이 아이는 노랗게 크게 피는 위티? 위티인가 그래요. 루티인가? 위티인가? 제가 그걸 꽃을 보여드린 적 있는데, 요거 2만원 대열에 합류해봅니다. 네네네. 요거 2만원 대열에 합류해봅니다. 요거 3만원 주세요. 요거 두 개 심어져 있거든요. 죄송해요. 같은 세일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요거 가신 분은 너무 또 억울하잖아요. 이게 3만원.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좀 아무리 랜덤이고 그래도 조금 형평에 맞아야지 이렇게 왜 기분 싸한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분은 득템이지만 그래서 예, 조금 형평을 두었습니다. 아니면 2만원 내려서 이 아이를 뺄게요. 요거 다시 가셔서 호야 같은 거 할 때 요령이 요렇게 되면 둥둥 떠 있잖아요. 항상 물 주고 나서 호야 꾹꾹 눌러주어서 흙을 꼭꼭 다져주셔야 예, 아이들이 안 죽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저는 이제 수태에도 많이 하지만요. 여러분들은 예, 알아서 키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에 가져가셔서 실패하신 분들이 가져가시면 아시는 분이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네. 여러분 요거는 쓰리립이에요. 쓰리립 2만원 대열에 넣어봅니다. 앵소콕 2만원 대열에 넣어봅니다. 앵소콕 5개 랜덤입니다. 자세히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앵소콕 없어서 열심히 구했구만요. 네, 앵소콕 꽃 정말 예뻐요. 네, 요거는 그냥 충이에요, 여러분. 충전대 바이오퀼를 써서 이렇게 써봅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제 2만원의 행진은 끝났습니다. 20만원의 행진을 한번 해볼까요? 꽃 더 큽니다, 여러분. 요거는 여섯 벌브이고요. 둘, 넷, 그러니까 꽃대까지 여섯 벌브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벌브에서 꽃이 나오기 때문에 꽃대로 같이 인정, 벌브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로사다 캔버라 하고요. 티포 페키니라다 에반 후에라는 아이를 교배에서 만들어낸 네, 오크리아나입니다. 네, 꽃 예뻐요. 두 송이 바짝 폈습니다. 네, 요거는 20만원이요. 이거는 제가 키우려고 이걸 심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라벨 두 개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수입할 때도 713, 713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통 세벌 부정돼서 분주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키울 거라고 이제 일단 자리 잡고 나면 분 큰 데다 옮긴다고 이걸 했는데 꽃이 너무 예쁜 거예요. 요거는 카틀레아, 세롤레아, 해피필드 하고요. 카틀레아 워크리아나, 예. 세롤레아 해피필드 하고요. 예. 카틀레아 워크리아나 알바하고 크로싱이 되어 있어요. 세롤과 알바가 만나면 T4가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꽃이 이렇게 이쁘게 피어서 제가 꽃대 잡, 이렇게 방향 잡아주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아이거든요. 네. 이 아이는 둘, 넷, 여섯, 일곱 개. 이 워크리아나는요, 30만원이요. 네. 그리고 여러분, 이 아이는 에드워드예요. 제가 변식하려고 안 내놨는데 여러분 또 이번에 또 엄마 그런 일로 워크리아나 세룰 에드워드인데요. 진짜 여러분 이 느낌이에요. 에드워드 중에서도 네. 그래서 지금 꽃이 하나가 나와서 에드워드는 세룰이에요, 여러분. 네. 꽃이 하나 나와서 진짜 이 느낌이에요, 여러분. 요거 요 느낌. 그래도 실물을 봤을 때 우와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요거는 꽃대까지 해서 둘, 넷, 여섯 벌브예요. 그러니까 예, 개화성도 좋아요. 벌브 하나 꽃 피고 벌브 하나 꽃 피고 또 설마 했어요, 저희는. 예, 꽃도 반갑지만 신화가 나오길 바랬어요. 그래서 요 아이는요. 카틀레아 워크리아나 세룰 에드워드는요. 예. 정말 이거 할인해. 이거 35만원 주세요. 네네네네. 네네. 저요? 요 아이가, 카틀리아 워크리나 세룰 해피필드 3하고 알바하고 크로싱 낸 아이예요. 네. 조금 더 줄여볼게요. 다 볼 수 있게. 근데 꽃은 이거보다 더 커요, 여러분. 네. 요거는 이제 제가 대주로 키워보려고 이렇게 자르지 않았고요. 올 때부터도 이렇게 되었어요. 네,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자를 수 있게 이렇게 번호를 표시해 놓은 거고요. 요거는 원래 있었던 아이고요. 화경이 제법 큽니다. 네. 요거는 여섯 벌브. 예. 네. 티프를 찾으시길래 한 분에게 이제 15만원짜리를 찾으시길래 여섯 벌브 이거 20만원 어떻느냐고 했더니 답이 없으세요. 그래서 좀 가격으로 또 그렇게 생각하시나 이래서 예 이렇습니다. 어? 영상이 켜져 있었어요. 카메라 잡는다고 영상을 껐었는데 웬일이야. 해그린의 매력이라죠. 요게 지금 요게 사선으로 쟀을 때 12cm 정도가 나오고요. 요렇게 해도 12cm 정도가 나와요. 근데 이 아이는 10일 정도 되나봐요. 아유. 네네네. 10일 정도요. 이게 조금 작아요. 두 번째 핀송이가. 네. 그래서 화경들이 그렇게 다 나쁘지는 않아요. 네. 화경들이 작지는 않아요, 여러분. 네. 요거를 줄여놓고 한번 재볼게요. 제가 이게 아니 잠깐만 더 나와봐. 요게 이제 그 자가 보이게끔 해서 지금 줄였어요. 네. 11cm 나와요. 네. 11cm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 화형이 11cm 정도면 작은 사이즈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네네네. 그리고 이 아이는요, 카틀레아 워크리아나 패티셀. 네. 이렇게 피고 있어요. 요거는 비매입니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조금. 티포에서 루브라, 지금 셋 다 거의 루브라 정도의 이제 화색인데요. 요 아이는 조금 더 거기서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네,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면, 네. 이렇게 늦게 이렇게 피워준 아이들이 참 고맙고 예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보여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요. 네네네. 이상 해그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